그러면 우리 또 다른 투자 철학 있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셔야 되겠죠? 네. 네,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어서 오세요. 네, 자 대략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. 리포트들 좀 한번 살펴보고 증시 한번 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일단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 먼저 오늘 좀 말씀드릴 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제 보고서인데 네. 유럽의 종양학회가 이제 9월에 열리는데. 그 관련한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네. DB금융 투자 이제 구자영, 박재경, 유현재 애널리스트가 적었고요. 8월 달에 바이오가 정말 소리소문 없이 강했습니다. 코스피 의약품 수익률이 12.8%로 오. 코스피가 2.1% 하락한 거에 비하면 한 15% 정도 더 아웃퍼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일단 주 키워드는 역시 그 코로나19 백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신약 이제 후보 물질이죠. GBP510이라고 하는데 이게 8월 10일 날 국내 임상 3상 승인을 일단 받았습니다. 그래서 1단계 결과를 발표했고 중앙체 형성률이 이제 100%. 그다음 완치자 혈장 대비해서 5배 이상의 결과가 나와서 네. 굉장히 이제 주가가 그 한 달 만에 80%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. 허허. 추가 이제 동남아 유럽에서도 임상 3상 시험 승인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결과가 9-10월 중에 일단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 좀 기대감은 아직 있는 것 같고요. 유럽의 종양학회 이제 초록이 좀 공개가 이제 그 되었는데 8월 11일 날 이제 공개가 됐고요.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9월 13일 날 오전 7시 5분에 그 종양학회 이제 진짜 초록이 그날 좀 공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특히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이제 새로운 또 치료제라든가 뭐 브릿지바이오, 한미약품, 이수앱지스 이런 기업들의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있어요. 결과가. 결과 같은 걸 내놓나 봐요. 아. 이때 유럽 이제 종양학회에서 네네. 그래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. 자세한 건 혹시 이제 뭐 주주분들은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회사에 좀 좋으실 것 같고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있잖아요. 이제 그게 이제 머크에서 몰루피라비르라는 이제 이름으로 지금 이제 그 후보 물질을 발견을 해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임상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나와 있고 3상 결과가 9월이나 10월에 일단 나온대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예,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죠. 사실 이게 진짜 돼버리면 네. 뭐 타미플루처럼 돼버리는 거니까. 네. 그럼 백신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떡나이죠. 그래도 백신주도 뭐 어차피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? 백신도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네. 왜냐하면 그 우리 뭐 감기도 사실 완벽한 치료제는 없잖아요. 근데 감기 우리 독감 백신 계속 맞잖아요. 네네네.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백신 그래도 한 방 맞으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감 좀 마음 좀 놓이죠. 정프로도 며칠 됐잖아요. 네, 저도 이제 맞았잖아. 네. 조금 두 번 맞은 사람은 너무 당당하더만. 네. 어제도 문자 왔어. 나 두 번 맞으니까 보지 딱. 나 한 번이거든. 네. 네.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만약에 성공하면 네.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한테 엄청난 또 수혜가 되겠죠 사실은 이제 투자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. 네. 그래서 9월 아니면 10월에는 한번 이 데이터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좀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신한증권의 노동길 연구원님이 그 시황 보고서인데 9월 달 주식시장 전망을 좀 해줬고요. 코스피 이제 9월 달 3,050에서 3,250 굉장히 좁은 그냥 박스권 정도로 네. 예상을 했고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2010년 이후로 평균 포준 편차 플러스 1까지 상승했다. 그러니까 평균적인 부분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거죠, 위로. 그래서 지금 뭐 확진자 증가, 테이퍼링 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가 좀 약간 그 원달러 환율이 오버슈팅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다만 하락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이다. 일단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미국의 지역에 오히려 더 양호하다. 네. 이런 좀 얘기가 있나 봐요. 그래서 네. 달러 강세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줬고 그래서 9월 달은 3,050, 3,250, 3,050이나 60 정도는 일단 바닥으로 보고 있다. 그런 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.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이제 반도체 DDR5로 이제 전환이 되니까 그거 주목하자는 얘기고 인프라 수혜주, 기계나 산업재 그다음에 요즘에 음식료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가격 인상 모멘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그 내용이고 그리고 중소형주가 그동안 사실 좀 어제도 강했잖아요. 네. 대형주보다는. 근데 9월에는 좀 바꿔보자. 대형주로 좀 무게추를 이동해보자. 대형주로? 네. 일단
9월에는 좀 중소형주보다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네. 그동안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좀 유리한 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불확실성도 조금씩 해소되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은 아무래도 또 대형주 외국인 매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형주 쪽으로 좀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KB증권의 김준섭 이제 공원배 연구원님들 이분들이 그 매주 이제 자료를 써요. ESG 관련된 자료를 쓰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글로벌 ESG 관련 기업 동향 해가지고 이제 머스크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. 그 덴마크의 세계 1위 해운사 예, 컨테이너 선사가 고객들의 탈탄소 요구에 부응해서 네. 메탄올 추진선 발주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. 저번에 한국 현대중공업에 8척 발주했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거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머스크의 주요 고객이 아마존, 디즈니, 뭐 H&M, 그 다음에 그 HP 같은 이제 고객들이 다수가 있는데 네. 이 기업들 대부분이 2030년까지 이제 탈탄소 목표를 갖고 있대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배를 실어서 나르려면 머스크도 이제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. 예, 그래서 옛날 배는 안 될 것 같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메탄올 추진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시각 때문에 이번에 네. 좀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연간 1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좀 많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8척 발출을 시작을 했고 2024년까지 지금 퇴역 예정인 그 15만 톤, 네. 그 15만 TU라고 하는데 이 규모의 선박 교체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은 메탄올 좀 추진선이 좀 발주가 일어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마디로 ESG 트렌드에 좀 맞는 좀 환경이다. 라고 보시면 좋겠고 네. 여기서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역시 그 한국의 조선 기업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네네 네, 네.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. 네. 네. 그리고 오늘 이제 증시 일정은 그 중국의 8월 제조 PMI가 발표가 된 장중에 발표되니까 네.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요새 중국 지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개선이 8월엔 됐을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. MSCI 이제 분기 리밸런싱이 오늘 종가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, SK 아이테크놀로지,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종가에 이제 편입이 돼서 네. 이제 그 외국인들 이제 편입이 끝나게 되고요. KMW는 이제 오늘 알았어요. 종가에 네, 알았다고요. 아니, 편출되는 거 알았다고요. 네. 이제 나쁠 거 없다고요. 아 이제 더 이상 나쁠 거 나쁠 거 없죠. 이제, 이제 악재가 다 반영됐어요. 되게 예민하시네. 아 이렇게 편출이 길고 뭐하러 편입시켰나 옛날에는. 아. 이게 왜냐하면 시총이 작아져서 그래요. 주가 빠져가지고. 그렇습니다. 걔네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. 쫄아들으면 자동 편출이야.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. 아 참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오늘이라는 거죠. 오늘 종가 오늘 기준. 오늘 종가에 이제 그게 되게 됩니다. 보통 이렇게 된다고 막 더 빠지진 않겠죠? 이미 미리 많이 빠졌더라고요. 예. 5G 관련주들이. 저는 그래서. 힘듭니다. 저는. 게스트한테 너무 강요 같은 거 하지 마. 아니 빠지는 거 옛날부터 알았는데. 자, 알겠습니다. 네네. 예, 그런 이벤트들이 오늘 네. 증시 일정에 있다는 말씀 네. 드립니다. 아, 이제 장 보러 한번 네, 슬슬 한번, 가볼까요? 네. 자, 오늘 일단 코스피는 현재 기준으로 이제 3,157포인트 플러스 13포인트 정도의 시작을 일단 할 것으로 보이고요. 어제 좀 아쉽게 끝나긴 했어요. 어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기분이 좀 그러셨을 거예요. 아침에 좀 좋게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네. 뭔가 좀 찝찝하게 마감을. 아 오정태 이사도 그러대. 예. 외국인도 팔고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분위기가 사실은 좀 급등이 나와도 괜찮은 장이었는 분위기인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그냥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.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건지 계속 이어질지는 오늘 좀 지켜보시고요.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1.56포인트 정도 강보합선에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. 결국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외국인들이 언제 바뀌느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8월 25일 딱 하루 빼고는 계속 팔았거든요. 거의 지금 한 달 내내 팔고 있어요. 네네. 네, 네. 그래서 이게 좀 매도가 멈추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이제 예상 지수 좀 강세 출발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0.8% 정도 네. 상승세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. 오늘은 그 예상 지수로는 그 크래프톤이 좀 좋지 않습니다. 마이너스 3% 정도.
일단 좀 개파락이 좀 나오면서 시작할 것 같고요. 그동안 사실 크래프톤도 기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. 일단 오늘은 마이너스권에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고요. 아, 기관은 계속 채웠군요. 예, 계속.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 9일 날 옵션 만기일에 코스피 200에 아마 편입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미리 좀 계속 채워놓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편입. 예. 자, 이제 국가 상황 나오고 있고요. 현재 코스피는 그 강보합 정도 많이 오르진 않고요. 한 6포인트 네. 정도 올라서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하이닉스가 지금 10만 4천 원 정도 출발을 해줬고요. 네이버가 지금 0.2% 정도 강보합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 강세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어제 오전처럼 뭐 급등보다는 좀 완만하게 출발한 것 같고요. 일단 크래프톤이 오늘 마이너스 3.5%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을 한 게 좀 특징적이고 삼성전자,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일단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3% 정도 좀 올랐고 어제 사실 그 SKC가 문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좀 급락을 했었거든요. 장중에 한 7% 빠졌다가 네네. 종가는 마이너스 2에 끝났는데 이게 역시 그 빠졌던 이유가 나왔어요. SK 그 실트론 있잖아요. 실트론? 예. 네, 그 SK 자회사 웨이퍼 세계 1등. 그 동그란 어. 웨이퍼 있잖아. 네. 그거 원래 네. 그 LG 실트론이었거든. 네, 그게 이제 부실화돼 가지고 PE가 갖고 있던 거를 SK 그룹이 M&A인데 그때부터 맞아요. 이렇게 돈을 엄청 벌죠. 그 시리가 생긴 거고. 네. 네, 네. SK가 어떻게 보면 자린수한 거죠. 그때 어떻게 보면 LG가 좀 아쉽고. 예. 근데 이제 그 회사랑 SKC랑 합병한다는 루머가 있었나 봐요. 네. 합병? 네, 합병설이 있어 가지고 주가가 그럼 SKC 좀 가치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빠졌는데 어제 전자공시로 합병서를 부인 공시를 했습니다.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. 그래서 오늘 주가가 4% 급등세로 일단 출발을 해줬고요. 네. 그다음에 어제 그 미국에서 오늘 그 애플이 많이 올라서 LG 이노텍이 오늘 출발이 좀 애플이 2,500억 달러 넘었어요. 네, 시총이 거의 2조 5천억 달러. 2조 5천. 네. 내 생각이 한계인가 봐. 2,500억 한 개 기업이 어떻게 2조 5천억 달러가? 네, 대단한 거죠. 네. 그래서 오늘 애플 부품주도 출발이 좀 괜찮은 네. 것 같고요.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SK 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상승률 상위 마이너스로 출발하는군요. 네. 아 근데 폴더블주는 계속 괜찮네요. 예. 네, 파인테크닉스 7.36%. 아니 지금 갈수록 판매량이 늘고 있고 이제 글로벌 씁쓸하시죠? 네. 아니 오르긴 올랐어. 아 그렇습니까? 네. 축하드립니다. 요새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쪽 섹터들은. 제일 비싼 게 그 얼마라고? 뭐예요? 그 핸드폰? 199만 원. 199만 원인지 좌우로 접는 거고 그 위아래로 접는 게 한 110 몇만 원? 199만 원 평가액 나면 딱 팔아가지고 그거 살까? 아 그냥 사세요. 그 사세요. 오르죠. 더 사서 이렇게 계속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거 2년 넘게 쓰셨잖아요, 그죠? 2년 훨씬 넘었지. 텐이면 텐. 아 이거 빨리 바꾸세요. 그거 저 중고로 팔아도 한 30은 나올 거예요, 이거. 그래? 네. 자 우리 김프로님 핸드폰 혹시 필요하신 분. 아야야. 그러지 마. 20만 원부터 시작. 안 돼. 네. 자 그러면 우리 폴더블 쪽도 괜찮고. 네, 괜찮고. 네. 오늘 일단 코스피 지수는 약간 마이너스로 좀 반전은 됐고요.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출발은 좋았는데 이제 장중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LG, 뭐 삼성증권, 뭐 일부 오리온, 또 이 FNF 같은 기업들이 뭐 급락까지는 아닌데 한 1% 정도 하락을 일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위메이드가 주가가 좀 계속 강세 보이고 있고 게임주도 그냥 각각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은 다르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제 또 친환경 관련주인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좋았는데 오늘도 에코프로 지주회사가 한 4% 정도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오늘은 이제 펄어비스가 좀 빠지고 있고요. 그러니까 크래프톤과 펄어비스가 최근에 둘 다 좋았는데. 많이 빠지네요. 예. 근데 오늘은 이제 두 기업 모두 다 지금 둘 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펄어비스도 중국에 검은사막 모바일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더라고요. 근데 그 기대감으로 지금 일단은 아니, 근데 어제까지 뭐 급등했다가 뭐 평일날 게임 못 하게 한다며. 예. 그 평일날 그 12시 셧다운이 아니라 학생들은 평일날 공부하세요. 주 그러니까 주간으로 3시간밖에 못 하게 막아 버렸어요. 아, 주에 3시간. 하루가 아니고.
야.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중국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이 아, 그것도 대륙의 스케일이야. 네. 아, 근데 그건 올해는 못 갈 것 같은데. 어? 할 수 있나? 주당 3시간이면 심하다. 주당 3시간 뭐, 빈정상 해가지고 핸드폰 그, 던져버리자. 아, 한번 잡으면 3시간은 그냥 안 텐데. 아니 그 요새 중국 규제가 정말 이게 좀 심한 게 어제 같은 게 엔터주가 급락했어요. 근데 아이돌 뭐 이런 차트 순위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순위도 이제 발표 금지시켜 버리고. 아이돌 그 엔터 사업도 규제를 하고 있어요. 중국에서. 아 뭐야 문화 대혁명이야 뭐야? 그러니까 저도 너무 규제를 지금. 왜 그러지? 뭐, 뭐야? 뭘, 강청이 부활한 거야? 모르겠습니다. 저도 왜, 왜? 시진핑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아...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 표면적으로는 빈부격차 해소라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사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콘텐츠 이런 쪽으로 다 계속 규제를 좀 심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약간 이제 민감도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약간은 웃을 일이 아니라 그 심각한데 그러면 우리나라 엔터, 우리나라 게임. 그런데 그렇죠. 이제 엔터 쪽은 이제 그 관련해서 어차피, 뉴스 나왔는데 어차피 안 갔으니까 사드 때문에 이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. 거의 그래서 엔터 쪽은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. 네네. 그렇게. 근데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이 매출 비중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많이 줄어들어서 아니, 큰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기대감.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기대감도 없었던 것 같아요, 중국 쪽은. 예. 왜냐하면 이제 지금 팬덤이 다 중국을 제외한 쪽에서 팬덤들이 나오니까. 근데 물론 좀 당연히 PER을 올릴 수 있는 요인 하나가 해소된, 그러니까요. 없어졌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부담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 일단 게임주들이 아마 이제 그런 좀 뉴스들 때문에 좀 주가가 일부 좀 부진하지 않나.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오늘도 외국인들이 447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어제 좀 매수를 해줬던 기관 투자들이 일단 오늘은 800억 정도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개인 네. 투자자만 1200억 정도 일단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. 외국인들은 일단 오늘 가장 많이 파는 거는 서비스 업종 아마 크래프톤으로 추정이 돼요. 거기 게임주가 서비스 업종이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팔고 화학 건설, 뭐 자동차, 조선 이런 쪽 매도가 많고, 근데 의외로 지금 전기전자는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. 219억 정도. 일단 오늘 오전장에 삼성전자 보합해서 뭐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오늘 IT 쪽은 일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거의 전 섹터 다 매도를 하고 있다.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대해서는 기관들은 매도, 외국인은 좀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. 추정이 좀 되고요. 네.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그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일부 건설 업종이 좀 강한 편이고 오늘 아무래도 이제 백신 주가 또 강하다 보니까 의약품 섹터가 좀 일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폴더블폰이 뭐 어쨌든 오늘도 강합니다. 네, 네, 좀 상승폭은 네.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 오늘도 강세 좀 그러네요. 좀 이어지고 어제 있고요. 어제 오른 걸 다 반납해 버리는군요. 네. 어디가요? 아 전체 지수가 전체 예. 섹터 쪽으로 아이폰 뭐 수소차 이쪽 섹터가 네. 일단은 상승하고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약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업종에 좀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고 또 미국에서 여행 레저주가 좀 안 좋게 끝났잖아요. 이후에서 그 이제 미국을 좀 이렇게 뭐 안전 지역에서 이렇게 그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. 여행 안전 지역 같은 데서 해제하면 또 이제 규제가 강화되니까 해외여행도 네. 쉽지 않다 보니까 어제 미국의 그런 이제 여행주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섹터는 좀 오늘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다시 뭐 증권사 리포트들 가운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만한 것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, 또 한두 개 더 일단 말씀을 해드리면 그 요새 이제 건설업종이 계속 좀 어제도 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. 그래서 네. 오늘도 이제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연구원님이 건설학 개론 이제 이분이 매주 쓰시더라고요. 이렇게 건설학 개론이라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이벤트 있는 것들 해설을 해주시는데. 네. 그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주말에 나왔잖아요, 사실. 그래서 이제 어제 굉장히 강하게 주가 좀 움직였는데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을 하고 청년 원가 주택으로 30만 호, 역세권 첫집 주택으로 20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일단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부분이 이제 건설업종에 좀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. 그 밖에 이제 전면적인 규제 완화도 일단 발표를 일단 한 편이고 세제 개편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좀 개편을 하고
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. 이런 좀 공약도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야당 후보들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지금 1번 공약으로 일단 이제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네. 이끌어 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대형 건설사들한테는 어쨌든 유리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한테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. 이렇게 영향을 좀 줬군요, 장애. 예, 네. 그런 부분들이. 근데 뭐 어쨌든 이 정책이라는 건 또 계속 또 내용이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체크는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건설 시장에 나쁜 재료는 나올 일이 없겠지. 네, 공급 확대라는 거. 나 공급 축소할래요. 이런 사람은 없겠지. 네. 그죠? 근데 다만 정부의 민간이냐 아니면 뭐 공공주도냐 뭐 임대주택이냐 아니면 신도시 개발이냐 뭐 이런 약간의 맞아요. 차이가 네, 있겠죠. 차이는 있어요. 어쨌든 뭐 공부를 칠 건 다 치는 거 아니야. 네.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네. 또 우리가 모시잖아요. 김열매. 네. 아유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. 네. 건설주에 대해서. 네. 건설주. 네. 건설주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제 백재승 애널리스트가 철강업종 네. 요새 어제 좀 포스코가 많이 올랐더라고요. 5% 정도 올랐는데. 철강업종이 사실 국내 철강주가 굉장히 부진해요.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.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적어주셨고 일단 실상 글로벌 철강 수급의 이제 50%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철강 가격을 일부러 하락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.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친환경 정책도 해야 되다 보니까 감산 정책도 지금 포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율 배반적인 거죠. 네. 감산을 하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정책 방향의 조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쨌든 철강 수출을 제한하는 이제 정책을 저번에 발표를 했었고 중국 내 철강 공급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고 내수로 계속 풀어라 이런 정책을 계속 이제 그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중국 정부의 조치다 보니까 한국 철강 가격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. 중국산이 못 들어오니까 수요는 좋고 네. 그래서 오히려 철강 가격은 한국은 올라가고 중국은 빠지는. 그러니까 보통은 중국 철강 가격이 빠지면 한국도 같이 빠지거든요. 철강산 가격이 또 많이 빠졌다며요. 네, 많이 빠졌어요. 그럼 또 수익성 좋아지는 거 아니야? 좋아지는데 이제 보통 예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제가 봤을 때 안 가는 것 같아요. 철강 가격이 그러니까 철강 석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엔 철강 가격이 또 같이 떨어졌거든요. 아니, 근데 이제 원래 그랬는데 네. 중국이 저렇게 해주니까 네. 여기 공급이 어쨌든 밖으로 안 나오니까 언제까지 네. 이만큼 확 안 떨어진다는 거죠. 네. 그죠? 근데 그건 맞는데 시장에서는 좀. 이제 김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 네. 철강주를 보면 결국 중국 철강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떨어지는 거 아니냐. 그게 사실 그동안 공식이었거든요. 사실. 네네. 예. 근데 이제 여기 애널리스트도 이제 뭐 김프로님 의견과 좀 비슷하게 우리나라 좀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역사적 경험 때문에 한국 철강업종이 지금 중국의 철강 가격 약세 때문에 좀 심리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. 실상 지난 10여 년 이상 중국 정부가 지금 철강 수출 제한해가지고 자국에다가 철강 공급을 늘리려고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. 네. 그리고 중국의 철강 수출 제한 조치 강화는 한국과 중국과의 그 철강 가격 디커플링 이거를 어쨌든 지금 만들고는 있어요. 지금 현실적으로. 우리나라는 가격이 강하니까. 그래서 그 한국의 이제 철강 업체들이 최근에 9월에도 여름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을 해버렸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한국의 철강 업체들은 지금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수준에 좀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가지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유독 한국 업체들만 지금 언더퍼폼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네. 일단 철강 산업의 흐름은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중국만 좀 약한 거지 한국의 철강 업종의 이런 좀 부진은 오히려 매수 기회 아니냐. 예, 이런 좀 시각인 것 같고 내년 2월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려요. 네.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감산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공장에서 이제 매연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. 그게 또 겨울에 많이 나오겠지. 예. 그래서 아마 4분기 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감산을 할 가능성도 네. 있습니다. 2월에 이제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은 계속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업종 좀 우호적인 투자 의견을 좀 의지할 필요가 있다. 네. 뭐 그런 내용이니까.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저는 그냥 뭐 보합권에서 등락이군요. 네. 살짝 불어서 났다가
살짝 마이너스 났다가 치열하네요. 나름. 네. 근데 또 개인들은 여전히 좀 사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답답은 하실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사실 제가 뭐 직접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도 되게 이런 장 보면은 주식을 아마 팔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기대했던 대로 안 돼버리니까.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도 좀 버텨줬는데 오늘은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이런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들을 좀 매도 때문인데 그렇지만 결국에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디커플링 된 적이 있어도 결국 방향은 제가 예전부터 이제 봤을 때는 결국에 쫓아가더라고요. 네. 뒤늦게라도 이 격차를 줄이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좀 여유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안 빠지죠? 지금요? KMW 빠져요. KM이요? 뉴스 뭐 다 재료 반영된 거 아니에요? 좀 빠졌어요. 빠졌어. 네. 얘는 뭐 뉴스가 있건 없건 네,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. KMW는 네. 뚝심 있게 계속 가고 있으니까 눈물이 납니다. 눈물이. 자 오늘 우리 네. 네,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까지 쭉 점검해봤고요. 오늘도 정말 열심히 또 여러 리포트들 또 잘 아, 스크리닝에서 또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녁에 뵙겠습니다. 네, 저녁에 뵙겠습니다. 저녁에.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?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.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%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.